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시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또 여기 모여주신 빈자리가 등성등성 모이는 대표 이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뜻한 걸로. 이응노 하게 되고, 제시 저로 빨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요. 여기 오른쪽,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최동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도교를 얘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천도교를 얘기할 때, 1대 교주는 최재우요, 2대 교주는 뭐야? 최시영이고, 3대 교주는 의왕송류. 그 가운데 자이언트가 또 하나 있으니, 공초 전공주입니다. 우리가 녹두장군이라고 하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예, 전봉준이라 잘 알려져 있고, 거기에 뭐 소마중 씨도 있고, 김계남 씨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막 뒤에 시자 드시는 게 좀 이상하시죠? 맨날 소마중, 김계남, 최시영 이러다가 최시영 씨 이래요. 그게 누군데요? 뭐, 그죠?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의암, 손병이 다음에는 누군데? 라는 거를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사람, 내가 나름대로 역사책 좀 읽었다는 사람은 그것까지는 알아. 의암 손병희의 사위가 소파 방정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아. 그래서 천도교 어린이회, 천도교 청년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뭐야? 천도교 청년회로서 방정환 선생이 주로 뭐예요? 곡을 의뢰하던 천도교의 천재 모차르트라고 불렸던 사람. 누구?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알아요. 누구? 누구예요? 천도교 어린이회의 기념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에요. 오월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이거 있죠? 소파 방정환 작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작곡은 누가 했는가? 당시 18살에 천재 모차르트로 불렸던 윤석중 씨가 작곡한 거예요. 윤석중은 어느 정도 천재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저는 빵집에 딱 앉은 거야. 태극당 빵집에. 태극당을 앉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충무로에 있는 그거, 그럼 그게 뭔데요? 이러면 나가세요. 그게 뭔데요? 그런 사람한테 강의 안 해요. 나가세요. 나가. 시청을 끄세요. 그냥. 태극당이 뭔데? 가보든가, 저 궁금한 거. 충무로 역삼동 출구에 있어요. 그래. 나가면 사가다빵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다음에 이재명 작가님 사달라고 했지? 네. 사라다 빵 사내세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마누라 분명히 그러면 그게 뭔데요? 나가라고!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고 그러면 뿡! 이러면서 그러면 내게서 마음이 떠났고 이런 거 그럼 15년이 됐는데 한 번씩 떠날 때도 있지 뭐. 어떡할 거예요? 자기도 많이 떠나요? 자주 떠나요? 저 우선 보고 잘생겼다. 그럼 뭐야? 떠난 거죠? 자기에서 마음이 떠났는데 결혼 안 했단다. 떠난 거죠. 현빈하고 손예진이 결혼하는데 왜 자기가 울고 있냐고. 마음이 떠난 거 아니에요, 지금. 삼순이 때 너무 잘생겼어. 떠난 거죠. 그럼 아마 오늘 강의 마치고 제 와이프하고 만나시는 분이 이럴 거예요. 제 욕을 얼마나 했나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 세계가 시험봐야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자기 보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이 최동호하고 도통을 받고 자기 친구가 있어요. 유동렬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 둘이가 여러분 천도교를 끌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한반도 건너 두만강 건너 조선족 처치주 지림성에 장화는 장화시에 가면은 화성의숙이라고 하는 꼴락 2년을 버텼던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의숙인 이유는 그냥 소규모 기숙사 학원 같은 이런 정규 학교는 당연히 미쳤다고 일본이 독립운동가 학교를 정규 학교로 해주나 화성의숙이라고 하는 거였다. 거기에 의숙장으로서 천도교의 미래 인재를 길러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뻘뻘거리고 기드왔던 이후에 김성주 나중에 이름을 일성이라고 바꾸는 시기죠. 그래서 그
이 새끼가 최동원을 보고 선생님 선생님 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1948년도 남북연석회의 백범 김구와 우사 김규식 그리고 조소항 선생이 건너갈 때 최동호가 그때 같이 갑니다. 최동호가 아시겠습니까? 같이 갔더니 김일성이가 백범 김구 보고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 예, 김규식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죠. 근데 어떻게 최동호가 딱 있으니까 선생님 이라고 저를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그때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최동호 니가 일서 이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남한에 있을 때도 맨날 들었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세로 해공 신익희하고 암살 모의까지 같이 진행했어요. 최동호가 해공 신익희가 실제로 가고 어떻게 폭탄을 터뜨려버려서 그때 폭탄을 터뜨리는데 원산에서도 터뜨렸고 평양의 땅 문대에서도 터뜨렸고 1946년 3월 1일날에 3.1절 기념식 행사에서 김일성을 향해서도 던졌습니다. 해군 신익기의 대기사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역사 모르시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원산에서는 성공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죽었어요. 그때 죽었던 강명광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강명도예요. 지금 탈북자 있잖아. 강명도. 그죠? 비행기 타고 탈북했다는 거. 그죠? 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던졌는데 어떻게 돼? 최용도의 집에도 던졌는데 최용도의가 마침 산책하려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최용도의 집에 한 인들만 다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돼?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소련군 애가 어떻게 돼? 소련군 장교가 잘못, 이게 뭐야? 하고 집 올리다가 터지는 바람에 걔는 팔이 날아가고 그 파편의 김일성이가 여기서 터지는데 이쪽으로 뛰니 어디 목 뒤에 파편이 박히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신체적 특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이걸 한번 했더니 많은 유튜버 댓글들이 그때 죽였어야지. 그때 이 죽일 놈을 아시겠습니까? 아, 해공 신익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초대 국회의장, 그죠? 예. 국회에 가면 딱 해공 신익희 그 동상이 있거든. 국회 본회의장 이렇게 가. 예. 그랬는데 그 최동호의 아들이 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창 산청 함양지역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던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주도했던 군대가 국군 제11사단 11사단 사단장이었던 최덕신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최덕신의 마누라는 유동열과 최동호가 영원한 우정을 맺는다는 의미로 사도를 맺었으니 그 마누라의 이름은 유미영입니다. 유동열의 아들, 딸 유미영. 그래서 유미영과 최덕신이 결혼해 있었습니다. 천도교 교혼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 1950년에 나는 북한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최동호가 납북을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납북을 당합니다. 그렇게 납북을 당하는데 북한에서 56년 7월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을 하려면 그냥 저는 그냥 뭐 이름만 올려놓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48년 남북연석회의 남측 대표단 1950년 납북 51년 아들은 국군 11사단장 그래서 1963년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혔습니다. 최동호가 죽어서 그리고 어떻게 돼? 86년도에 미국에 머무르던 최덕신이가 북한으로 올북합니다. 김일성한테 갑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쿠데타 이후 최초의 외교부 장관 최덕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가 어디예요? 서독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마치자마자 서독 대사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서독 대사자라 그랬죠? 그럼 윤희상이 남북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최덕신이가 뭐라고 하죠? 여기에, 여기 서독 대사할 때 한글 교본을 전해줍니다. 서독 수상이, 서독 수상 해맑게 웃고 있어요. 이때는 동맹님 사건이 안 벌어졌을 때입니다. 여기는요, 거창양
장미 학살 사건 51년 2월 달에 아시겠네요. 여기는요 1962년 초대 외교부 장관을 할 때 박정희하고 같이 있는 장면. 그리고 여기는 저거 마누라하고 1986년 이후 김일서이하고 사진을 떠오르는 거죠. 김일서이가 꼬셨어. 뭐 때문에?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백림 사건에서 아까 서독하고 프랑스가 막 난리 부르스 떨었다 했잖아요. 정당하게 한 거죠. 난리 부르스를 떠니까 어떻게 돼? 67년도 서독 대사 최덕신. 그래서 어떻게 돼? 야, 똑바로 해봐! 하고 박정희가 난리 났겠죠. 도대체 이거 하고 도대체 환재이가 뭔데 이걸 우리나라에게 빚을 다 갚으라는 돈 광고를 다 돌려보내겠다는 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 국교단절이 뭐야 이거. 최덕신이 노력할 만큼 했으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박정희가 원하는 그림은 그대로 형은 집행하고 그대로 있는 거, 외교관계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외교관계에서는 양보했고 형은 2년 4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최덕신이 욕을 먹다가 돌아와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북한 갈 거야 하고 그래서 북한에 가서 천도교 천무당 당수가 됩니다. 조선노동당 다음 두 번째 정당이죠. 예, 북한에서는 천도교가 상당한 제1의 종교입니다. 예, 천도교. 그래서 김일성이 이렇게 하죠. 화성의숙에서 우리 최동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아직 잊어먹지 않고 있어.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 천도교는 하늘을 믿어도 우리 그 조선 백성의 하늘을 믿지 않소. 이 말이. 저 연습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았어요.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웃으세요? 저는. 심지어 비디오 찍고 계시는 분들까지. 재밌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거. 웃을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네요. 내가 흉내내면 김일성이마저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인간까지. 세월 좋아졌어요. 김일성이가 왜 가운데서 찍을게? 생각해보니까 지가 키가 큰 거야. 그래갖고 키가 크니까 양쪽에 거드리고 찍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가 키가 작아봐. 가운데 서겠냐고. 우리 강원담 여사님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가운데 서면 뭐든지 코미디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제 이론이 나옵니다. 저류 지속성. 이 전부 다 저류 지속성. 저류 지속성. 저류 지속성. 저류 지속성.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저류야. 그 다음 밑에 이거를 두 번째 거, 두 번째 이 낮은 적자 있죠.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undertow라고. undertow duration. 이건 전 세계에 아무도 없고 백이성만 갖고 있는 제 역사이고. 이거를 가장 뭐야 높게 쳐주신 분이 지금까지는 이진경 작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니가 뭔 때문에? 니가 무슨 저기 그 이진경 작가 후배냐? 여대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후배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대, 여고, 여중 출신이어서 절대로 제가 후배가 돼. 그러면 초등학교라도 폐교됐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나온 초등학교도 폐교됐습니다. 아예. 어쩜 그렇게 초등학교들이 다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다 여중, 여고, 여대이기 때문에 저는 후배가 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김해 배씨이기 때문에 절대로 경주 배씨라고 이제 통합해졌을 때 절대로 혈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무슨 화가가 있지 않느냐? 없다니까요. 화가 없어요. 제 주변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야?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특징 중에 하나, 내가 가장 찍는 거예요. 울트라 유명한 뭐 슈프림 네트워크, 뭐야 초연결주의가 됩니다. 학연,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데서 나타난다. 선생님 정말 하루하루 선생님 강의를 보며 의미를 가지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 뭐 사실 뭐 한국에서 이제 하면 아 이분이 참 나를 좋아해서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특이하게 느끼는 게 어디냐면 그린란드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그린란드. 그린란드에는 추워서 할 일이 없다. 선생님 강의는 추천 그걸 보더니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아마 이분이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겠네. 이분에게 잘해요. 이러면서 감사해요. 저희가 덕전스럽습니다. 마치 그 저기 뭐야 중전에서 말이죠 다 완성해놓고 도장만 찍어놨던 거하고 똑같아. 그래놓고 뭐냐 오빠 서명만 해. 넌 내가 써야 되거든. 내가 썼어. 여러분 아시겠죠? 나가서 제 욕을 얼마나 이런 분은 아닙니다. 정말 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인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내 남편 맞잖아. 마누라 얘기하니까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대상 경직성이라는 것은 좀 부드러운 자리에 안에 백희선도 남자도 마누라한테 알아서 기는구나 없는 데서만 이상한 소리 안 돼요. 민중의 에너지는 사회 아래 계층에서 조용히 흐릅니다. 민중의 에너지는 고요해 보이는 물결의 저 안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라북도 부안군이라는 곳에 가시면 해안절벽이 서유도 앞바다에 가시면 있습니다. 고군산군도라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들이칩니다. 들이치는 의미는 들이치는 요 파도만 보죠. 여기 밑에 영어로 뭐래요? Undertow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 밑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밑에서. 이 밑에가 아니고 이 위에가 험악하게 흐르면 그걸 이안류라고 합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밑에서 흐르기 때문에 여기 둘레길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밑에서 흐르는지 저 내리치는 그거만 가지고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침식이 이로션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여기 보시죠. 저 해안가의 해안굴은 어디서 형성되겠습니까? 이렇게 치는 파도요? 아니요. 여기에서 형성되는 이게 저류입니다. 지배자들이 못보기가 일수 있는거죠.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예, 못보기가 일수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 대통령님 너무 대단하세요. 각하 방구 펴도 시원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국방부를 옮기겠다고 해도 지당하신 선택이십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냐 이 파도만 보이지 밑에서의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그게 뭐야 고요해 보인다는 거야. 민중이 기근에 시달릴 때 소중한 구세주 역할을 하는 작물이 있다. 저게 뭐야 세 번째 세 번째 저 저류라는 거죠. 저 한자 저류 작물이 있다. 민중이 기근에 시달릴 저거를 뭐야 저류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제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뭐야 어디에도 민중의 저류지속성들을 자 보십시오. 민중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고 들라크루아나 당시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뭐야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든지 뭐야 밀라노 같은 곳에 있었던 체사레 보르지아로 대표되는 보르지아 패밀리의 뭐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지금 뭐 최고의 민이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유네툴 구독자보다 안 예뻐요. 제가 볼 때는. 예,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뭐 우리 임진명 여사님 마음은 안 될 거야. 뭐야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무슨 저기 체사레 보르지아가 후원했었던 그 화가들. 그 화가들의 작품만 따라가면 내가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고 나는 귀부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에서 뭐 돋보이든 어쨌든 뭐 영어 번역을 잘못하든 어쩌든 무조건 박사학위 논문만 통과되면 나는 무조건 미술관 대표가 돼가지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죽어도 안 보이죠. 이거를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 자기네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까? 생활을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골치 아프게 그런 짓거리를 해? 김민수 교수라는 분을 서울 미대에서 친일파 각주 하나 달았다고, 지도 교수, 선배 교수를 각주 하나 달았다고 연봉 재계약을, 교수 재계약을 안 해줍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습니다. 딴 데 가라, 그러면. 미국 가면 되지, 씨. 서울대에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어? 서울대의 그 문제는 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는 그냥 소시민인 뿐인데. 이 사람 딴 데 가면 되잖아. 말라고 학교원에서 대모하고 나와서 공부하는데. 어? 서울대학교 미술학과라고 하는, 서울미대 미술학과라고 하는, 그 어른들이 볼 때는 서울대는 막 법대 의대만 필요하지, 그런 데가 말라 필요하고 하는 그런 학과에서, 그런데 교수 시켜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와성비 교수를 그딴 식으로 몰아치고 있노. 억울한 딴 데 가라 그러면 저리 막 마음에 안 들면 주민 떠나야지. 왜 저리 바뀌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저를, 저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대상 경직성의 대상으로 딱 찍어서 내가 가령 뭐야? 산으로 파가지고 절지서선으로 저 해안 불 만드는데 몇 년 걸렸겠어요? 몇백만 년 걸렸겠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뚫어내겠다, 반드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했던 작가가 있으니 주체와 대상을 합의를 하시키는, 이거를 뭐라 그래?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오, 멋지다라는 말은 정성이 이렇게 너밍만 입고 나와가지고 멋지다라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입고 가지? 그게 아니고, 아직 저 경직성과 주체가 같아질 때는 이제 진짜 멋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축구한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타락했건만,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건만, 계좌까지 압류했는데 밖으로서 끊는 것만 큼 고통이 어디 있어요? 신체적인 고문도 고통이죠. 그 두 개를 같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꺾지 않고 결국에는 거장으로 임명받았던 작가가 있더라. 그것이 영화 감독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로 선정된 황동혁 같은 사람, 오징어 그죠? 봉준호 감독, 박찬호 감독 다 마찬가지. 1755년 5월 2일 1755년 5월 2일 여러분, 뭘까? 1755년 음력 3월, 2월부터 3월 사이에 전라남도 나주에서 나주 판사를 지낸, 아니, 나주 목사를 지낸, 여러분. 윤해, 그리고 윤지가, 여러분. 이렇게 쓰죠. 영종은 김춘택의 아들입니다.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영종아 결국 즉위할 때 자기 형이었던 경종을 독살하고 노론이 소론을 탄압하면서 즉위했다 라고 나주의 괴서, 괴상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 절에 뭐야 벽에 붙이는 걸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괴도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PPT 없을 때는 괴도를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우리 강원도 여사님 이 작은 몸으로 괴도를 막 넘겨가면서 했었는데 강원도 여사님 PPT가 없으니까 흘려가지고 매직팬 이런 거 나는 안 해봤나? 다 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영조가 어떻게 돼요? 결정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이 나주 괴서에 관련된 모든 놈들을 다 잡아 들여라 했어. 어떻게 됩니까? 4월까지 자그마치 600명에 이르는 소론의 벼슬아치들을 모조리 모가지를 잘랐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백이성 역사 강사가 기존의 어떤 전 세계 역사학자와 차별되는 단 한 가지는 뭐냐? 사도 세자가 명군이고 영조는 천하의 폭군이며 살인마고 어떻게 돼요? 제일 나쁜 새끼다 하는 거예요. 사이코 새끼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 안 하면 교수 자리를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학교에. 지가 경제학과를 나왔든 미학과를 나왔든 뭔 놈의 그거를 나왔든 요. 여기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예. 뭔 놈에 그게 나왔던 어떻게 돼? 사도 세자가 미친 놈이고 영조가 성군이라는 순간 그 사람의 앞날은 보장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완벽한 뭐야?
학계와 모든 그거예요. 제가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이거를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내가 어떤 강의를 하든, 이제까지 내가 어떤 강의를 했든, 내가 이 시간에 무슨 강의를 하든, 오늘 강의가 best of the best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도세자는 그렇게 해서 소론 세력들을 전부 다 죽이고 나서 포역경과 역 땅을 토벌했으므로 경축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과거 시험을 보겠다. 포역경과 사건 1755년 5월 2일입니다. 이때 사도세자가 승명대리, 즉 아시죠? 임금이 뒤에 있고 이렇게 앞에서 대리청정하는 거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조가 토역경과를 딱 했더니 어떻게 돼? 신성년이라는 시기가 신성년이라는 의로운 선비가 대과시험장에 딱 들어옵니다. 이 시험 지금 치러진 장소 이 청와대 자리입니다. 예, 청와대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청와대가 임금이 직접 보는 무렵 임금을 배알한다 할 때 그 글을 써서 알성시를 보던 곳입니다. 청와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자리에 있는데 백과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지난 3월 달에 죽었던 신정년의 동생 신상년이가 딱 씁니다. 뭐 답안지를 완전히 백지로 제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자 양반에다 낙관을 찍을 거예요. 자기 답안지라는 거. 그 낙관 옆에 이상하게 작은 걸로 이렇게 생긴 거야. 너는 김춘태의 아들이다. 영조가 그, 우리 왜, 여러분, 허준에서 보셨잖아. 촥 쓰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이 양예수 인간, 저자의 답안지를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당했고, 아니, 이래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많은 답안지 내고, 오면 압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그럼, 그래. 죄송합니다. 허준은 과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춘천으로 내임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뭐 부안화사 병자의 원래 반위가 원인이었다. 그래서 3일 만에 고친 것입니다. 허언이 없다. 허언이 없다라는 말은 3일 안에 못 고치면 소모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소리가 아닐까? 소위 반위를 보았습니다. 그건 뭐야? 허임의 고사입니다. 허준의 고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이태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있지도 않았고 허준 죽고 나서 150년 있다가 나타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 소설 동의보감이잖아요. 이은성 작가의 멋진 역사 왜곡이죠. 똑같은 거 있죠? 소립자, 미립자 물리학에 불과한 이휘소 박사를 무슨 원자 핵물리학 뭐 한 것처럼 만들었잖아. 김진명이라는 소설가가 임진명이라는 소설가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그것도 왜 농사하는 이유가 뭐야?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저 사람들 다 믿는다니까요. 와, 허준의 스승 유이태. 그 유이태 아들 그 못된 놈이 도진하는 놈이 그래갖고 그 사사건건 뭐 그래갖고 또 뭐 오피스 와이프가 또 있었다며. 그래가 예진아 씨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전하 마지막에 그죠. 그 선조 임금에서 진짜 막 황순영이 완전 최고의 그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무추한 각이라니 전부 다 만분하는 말씀. 모든 남자들의 꿈입니다. 완전 와 아니 제 3자로부터 그만한 극찬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동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여자가 그렇게 높은 말 그대로 어딜 막 하늘에 용아리가 나오면 찾아오는 임금이라는 신 앞에서 이렇게 막 찾아오고 이렇게 와 나는 진짜 무슨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시죠 완전 그거 왔다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갑자기 우리 말이 왜 나는 안 돼? 이래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어. 그냥 와이프 말고 괜찮아 우리 샤라이 라임이 그렇게 할 거야. 예 그래서 예 그러고 말았습니다. 재밌으시죠? 그래서 이 사도세자와 영조라고 하는 이거에서 제가 토역경과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뭐야 너는 아니라 신정년이를 잡아야 돼.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사실은 된 답안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쓰여있느냐. 여기 여기 여기에 이놈 이놈 이놈이 이 지금 백과장에 이놈 이놈 이놈이 뜻을 갖지 않아. 다 죽여라. 니놈이 다스리는 니놈이 국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 단 하루도 숨쉬고 살기 싫다. 이 죽일 놈아 임금을 보고. 그러니까 영조가 세상에 이 그래가 다 잡아 해갖고 500여 명을 모조리 능지쳐서 심지어 군복을 입고 군인들을 풀어갖고 막 짐을 치면서 뭐래가 소하고 말이 양쪽에 땡겼잖아. 땡겨라 하라고 쭉 하라고. 원래는 700명을 죽일 건데 승명대리하던 사도세자가 목숨으로 가해서 500명을 그치. 지금 국회의원 숫자 몇 명이지? 장관하고 청와대 수석까지 다 붙이고 500 돼요? 안 돼요. 424명이거든요. 그럼 500명을 죽였으면 소원 시가 만나겠죠. 맞죠? 여러분 소원 중에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인지. 왜? 영조가 다 죽였거든요. 제가 사도세자와 영조 버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서 지금 찍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영조 시절이라면 저 분은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을까요? 아 이거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럼 이게 대상 경직성입니까? 부드러운 겁니다. 경직성이죠. 그래서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1부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의 권리, 최고의 특권, 수사 안 할 권리, 기소 안 할 권리. 그 다음 두 번째, 언론 기자의 최고의 특권, 보도 안 할 권리. 그 다음 세 번째, 학계의 최고의 특권, 뭐야? 안 가르칠 권리예요. 이걸 가르치느냐고. 우리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이 세미나 끝나고. 네가 학부 때부터 또라이 시켰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야, 네 결혼 안 할 게가? 취직 안 하나? 네 교수 안 할 거면 뭐, 뭐하러 들어왔어 여기? 학부 엄마. 여러분, 이게 웃겠습니다. 이영모 화백이 휴지로 작품 만들고 있을 때 이영모 화백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에도 서른 명이 없겠죠. 그때마다 뭘로 했을까요? 저한테는 교수직이었지만 그죠? 이영로한테는 뭘로 협박했을까요? 마누라 아들 그죠? 너가 엄마 내가 너 3대를 멸문지화를 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럼에도 저거를 그리고 밤이 나와서 수동 여관에서 암박화를 그리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네 뜻을 순고하니까 잘 지키라고 했을까요? 모자도 경에 나오죠. 상사문고. 아주 뜻을 알고 도를 잘 실천하는 선비는 그 문도 어울리지 않게 전두환의 왼팔인 포문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도를 들으면 근이 행지 근면하게 따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근데 그 숫자는 1%가 되지 않아요. 중간 정도에 중사문도는 약존약망. 무슨 말입니까? 한 60% 정도 되는 중간 정도 되는 새끼들 도를 들으면 아이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실제가 그게 되겠어요. 아이고 뭐 막 그래 뭐 그 교과서적인 이론이고 파리에서 뭐 좀 배워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뭐 40% 정도 되는 나머지 하사문도는 뭘까요? 하필이 얘들은 뭘까? 대소재 박장대소 손뼉을 치면서 야 저 미친놈 뭐라고 하냐 저 웃기는 소리 한다고 말이지. 그런 한 60%쯤 차지하는 중사는 항상 그 말이 문도했을 때 어느 편에 들러붙는다? 하사에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왜? 그럼 생활을 잘하는 거지. 친일이 아니냐라고 안내해줄 때는 뭐, 그냥 뭐. 그냥 친일로 살짝 이제 편들어갖고 위기만 넘기고 계속 뜻은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 많아요. 그래 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위안부 시위하고 있고 해요. 왜? 겉으로는 아닌 척 해야 돼요. 왜?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공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내한테는 그런 소리야. 기세인이는 막 공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너무 세다. 걔는 하사입니까? 중사입니까? 그죠? 아마 봐도 상사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역조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중요한 게 뭐죠? 목숨을 건 노선 당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장관, 뭐, 그러니까 전부 다까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전부 다 합쳐서 여러분, 그때 당시 신정연이 같은 답안지를 그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새끼도 없어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시라고요. 제대로 공부하면 이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만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역사가 걔가 얼마나 위선에 쩔어 있는지를 여기 얘기해봐요. 사도세자고 영조. 그죠? 이 대상 경직성을 깨버립니다. 누가? 사도세자. 누가 막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당신 이름 뭐예요? 그럼 네 직업은 누구예요? 예. 예, 한이에요. 그럼 몇 살이에요? 예, 12살. 사전에 약속을 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어요. 예, 12살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몇 살 때 시집을 왔을까요? 15살. 경상도 말로. 15살. 자, 뭘로 시집을 왔어? 아, 뭘로 왔어요? 왕후로 왔어, 왕후로. 전직 왕후가 죽었어. 전직 왕후가 죽었어. 첫 번째 왕후는 뭐? 첫 번째 왕후는? 저기, 죄송한데, 저 노파충이어서요. 그, 목소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저기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이것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예. 예, 그래도 마음은 알겠는데요. 예. 예, 그, 여러분, 이 목소리가 들어가요. 갑자기 듣다가 사람들이 막 엄청 그하게 듣다가, 예, 예, 이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순왕후 김씨, 경주 김씨입니다. 김부주, 김관주의 여동생이었던 이 여자는 15살에 뭐로 들어갔습니까? 세 번째 왕후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왕후, 그 연인군 시절에 아직 왕세대로 책봉되기 전에 은숟가락이 변한 변질되는 독사를 당합니다. 두 번째 왕후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 들어왔는데 연인군이 이제 왕세제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그대의 손이 곱구려 라고 말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험한 일과 물리를 하지 않아 제 손이 검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엄마가 청출 무술이 물질만 하는 사람이라고 욕하는 거지. 이렇게 딱 손을 놓고 죽을 때까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무려 65세에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어떻게 돼? 자기 딸도 같이 죽었으니 당연히 동침한 적이 없으니까 소생이 없죠. 소생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영빈 이씨라고 하는 후궁으로부터 다 생산이 됐죠. 거기에서 뭐야? 화평공주, 화완옹주, 화순옹주, 뭐 화성주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래 뭐야? 화완옹주, 화평공주가 죽었는데 같은 날에 죽었다 이거야. 화평옹주 장례식에만 가고 왕비 장례식에 안 가는 날입니다. 저희는 아시겠습니까? 자, 15살에 왕비로 시집 보낸 저 사람의 집안은 딸을 즐거운 마음으로 시집 보냈을까요? 비참한 마음에서 시집을 보냈을까요? 자, 남편이 66세야. 특히나 전 마누라가 소방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쳐져서 죽었어. 외로움과 이런 거에 완전 많이 내가 죽었어. 사도세자를 왜 미워했냐고 무슨 아버지로 성격이 더러워서 웃기지 마십시오. 저 왕비가 저 소방 맞은 왕비가 외로움을 달래고자 사도세자하고 친하게 지냈거든. 그러니 어떻게 돼? 너희 새끼 이래가지고 사도세자를 괴롭힌 거예요. 이 죽일 놈아. 한 말이에요. 학계의 모든 논문은
어떻게 하면 영조를 성군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만 돼 있습니다. 탕평과 뭐 무슨 뭐에 다시 웃기고 자빠졌네. 내 이놈의 악행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요 6시간 넘어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15살의 정순왕후가 역시 소생을 보지 못하니 1755년에 시집한 1715살에 1760년에 시집을 왔어. 별의별 미화의 기사가 있으나 제가 제일 정확합니다. 15살이 들어가니 영민이라는 영화의 한지민의 모습이죠. 포스터니까 저작권과 관계없습니다. 오른쪽 누구? 윗사람 정약전. 왼쪽 누구? 저 아랫사람 누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약용. 제가 우리 이원익 정승을 강의하러 모 기관에 갔더니 그 기관의 최고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학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백희성 강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 분이 뭐라 아 그 뭐 저 이원익이지 뭔지 그 정승 강의하는 그 분이야?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이렇게 짝다리 잡고 딱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 어리네. 근데요. 아, 예, 저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어려서 그래도 뭐 좀 알 거는 좀 압니다. 그랬더니 하는 제가 그 역사에 참 관심이 많아요. 악수도 안 했는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여기 옆에서 학에서 내 여기를 자꾸 당겨요. 자기 상관이니까 화내지 말라 이거죠. 제발 부탁한다. 아, 화내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야. 그, 저, 뭐, 내가 역사에 관심, 내가 정약용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정약용하고 무슨 관계 없어? 이 사람? 오린지, 뭐, 거위인지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예, 정약용하고는 시대가 틀려서, 예, 정약용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막 그런 것도 했고요. 그러면 같이 안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를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요. 이래. 아씨, 오리하고 다산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 딱인데, 씨. 같이 찍은 사진 하나만 있으면 다뭐 문화인물 다 해가지고 내가 딱 인사도 오빠에 올라가고 내 앞에서 오라고 그래. 아예 뭐 다 다산이 아닌 관계로 뭐 들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잘하고 가세요. 가버렸어. 지도 들어와야 되는 방금. 내가 지금 뭐 교육받게 됐어. 여러분 이런 공직자가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이건 대상 경직성입니까? 아니면 부들부들한 거, 부드러운 거. 여러분들 지금 왜 예술가나 미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아, 강남하고 서초에서 그림에 환장한 아줌마들, 그 미친 여자들이었구나. 정신 나간 애들이었구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죠? 진짜 민중을 위하고 진짜 무엇을 추구했던 화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거를 뭐야? 학계와 언론계와 정치계가 그거를 조장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죠? 천주교가 전래됩니다. 정조가 죽고 1801년에 대규모 박해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야? 저쪽 방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이진경 작가의 신유박해. 바로 뭐야? 모가지가 달려서 피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걸려있습니다. 신유박해인데 그럼 걸리고 있는 생각이 들죠? 그죠? 어. 그 다음 어떻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앙베르, 샤스텐, 페레올, 다블리, 페롱, 베르니, 뿌리띠에, 최양업 토마스,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세스코, 사비엘. 아시, 사비엘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비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야, 영어식 발음이냐, 포르투갈어식 발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정약전과 정약용은 1801년, 정순왕과 까니는 뭐야, 내가 그토록 내 원자를 낳았어, 내가 세자로 삼으려 했으나, 결국에는 뭐야? 내가 소생이 없었으므로 사도세자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결국 그 죽인 아들의 장자인 뭐야? 정조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칼을 간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못 가진다라는 거야.
또 누구도 못 가진다. 너무 어린 나이, 너무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와가지고 단팥싸움의 희생양으로서 온 궁안이 전부 다 저 아니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일 수밖에 없는 시절에 공동체 의식이 길러졌을까요? 15살이면 정확하게 뭐 아를 나이에요? 중2병. 중2병. 북한 괴대군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며. 중2 때문에. 그렇죠? 무슨 또라이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보면 우크라이나 중2 그 착한 모양이라. 러시아가 뜨거운 거 보니까. 그죠? 예. 러시아 중앙에서 어차피 세대는 세대. 그래서 이모하면. 첫 이모하면 창경궁 문정전의 비극입니다. 1762년 바로 뭐야 정순왕후 김씨가 들어온 지 2년 만에 여러분 시집 온 지 2년 만에 노론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사도 영화를 보시면 잘 나오는 숙의 문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씨 저 숙이 문씨야 숙이 문씨의 오빠가 있어 문성국 천하의 씨름에 잡놈을 여러분, 예. 그래, 저는 뭐야. 맨날 이 한량패 장동을 시키면 맨 이상한, 그 형조는 그거 좋다고. 아, 웃기는 사람.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면 뭐야. 개그맨이야, 개그맨. 그때 개그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개그맨이잖아요. 이 개그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놈이 아주 나쁜 마음을 품은 개그맨이라는 거야. 그래요, 이 문상국이가 막, 자기 여동생, 문 씨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여동생을 보고. 전하, 아, 숙이잖아. 임신만 하시고 원자만 나오면은, 노론이, 이, 지금, 뭐야, 영조 임금도 천출이다. 어, 숙이 문씨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딱, 연자만 나오면은, 사도세자 저 새끼는 막, 날려버리고, 이제, 어, 할 수 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성국이, 이 실업의 이 천민 새끼가 이래가 되면서, 사도세자가 이래 오는데, 자, 이제, 어이, 세자! 이 실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이, 세자! 네 인자, 막, 일곱 달에서 쪼긴 한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물론, 그럼, 영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럼, 뭐, 개그맨이 하는 소리니까, 막, 참고 넘기라. 미친놈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역사 배우셨어요? 사도세자가 매일 대여섯 번씩 당한다세요. 아이고, 다섯 달 남았네. 아이고 여섯 달 남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다시 임신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딸이네. 아니 뭐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딸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때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왕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그때마다 이게 산실청이 차려질 때마다 막 노론 전체 세력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이제 왕자 아기씨를 낳으시옵소서, 국통을 생산하시옵소서 말. 예, 국통이 나라의 대통인데 국가의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면서 1760년 도저히 영조가 야 들어가 뭘로 뒤주에다가 줄 묶어 위에다가 풀로 해놓을 테니 저래도 없다고 뭐야 무덤이잖아. 왕가에 귀신이 있을 때는 무덤에다가 해서 굶겨 죽여야만 그때부터 왕가의 안녕이 계속되고 왕가가 무술적으로 편하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이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가 말하는 거 뒤주에 저렇게 만든 거죠. 저 장면은 실제 장면이 아니라 아까 그 공무원처럼 사진 하나 있으면 딱인데 이게 아니라 그 새끼가 사급이야 사급 여러분 뭐 그 딱인데가 아니라 그 새끼가 또 문화과장인가 문화재 국장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걔 밑에 있는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체제공 있죠 영의정 그거 강의한다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시지 왜 제가 맡으니까 갑자기 스포츠의 공을 강의하세요? 체제공이 농구공이죠. 이거는 무슨 종목에 쓰이는 공이에요? 이게 7급 공무원의 모습. 여러분 진짜 아닌 것 같죠?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전화를 다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울었습니다. 그래갖고 내 남편이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저기 체제공은 영의정인데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제공이 어떻게 사람 이름이에요? 뭘 제공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귀를 역시 그 상사에 거부하다. 놀라운 일이다. 편해요. 여기 무덤을 만들었다. 숙이 문씨. 그래서 정조가 딱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죽인 누구? 문성국과 숙이 문씨였어요. 정순하고 김씨가 참하고 건드리죠. 어? 전연이 원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연이 센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비기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정순하고 사사건 어떻게 하면 정조를 죽일 수 있는가?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는 게 정조가 딱 즉위하자마자 요놈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재료의 판소리에서 말다. 민중 밖에는 내가 기댈 데가 없다. 그 다음 여기 바우덕이 남사람 당백전과 경복궁 흥선대원궁이죠. 위에 당백전,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고? 웃기지 마세요. 당시에 재산을 갖고 화폐를 갖고 있는, 그래서 사용하는 계층은 전체 국민의 3%밖에 안 돼요. 3%의 인플레이션이가 있지. 그래서 당백전이 정화의 뭡니까? 저거 걷어서 경복궁 중근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화의 뭡니까? 종부세란 말이야. 종부세.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종부세에 대해서 뭐 얼마나 찬성하는데, 그때 무슨 언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 놈의 당백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너그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나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 서원을 철폐하겠다. 당백전을 만들겠다. 서원을 철폐한 모든 목재를 모아가지고 왕실의 권위를 세우겠다. 경복궁을 다시 짓자. 경복궁을 짓는데 양반놈들 다 필요 없다. 뭐야? 전부 다 뭐야? 다 같이 모여. 남사당패 다 모여. 그래서 그 남사당패에 누구? 바우덕이라고 하는 희한한 여자 스타가, 당시 몇 살이라고 그랬지? 15살 여자를 등장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과 같은, 우리 환희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빠집니다. 저 선생이야말로 대상 경직성. 왜 자꾸 나에게 나이를 물어보느냐? 나는 억울하다. 라고.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라는데, 나의 인격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단 말이냐? 바우덕인 줄 모른다. 그래서 환희가 한 분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있네. 그래서 뭐야, 이 바우덕이가 한 번 짱대 위에 올라가면 두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고 논다. 최고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최고의 벼슬을 내리고 허허허. 그래서 바우덕이 남사당패에서 지었던 노래 얼럴럴러이야 얼럴럴거리고 상사로다. 이걸 지었습니다. 경복궁 타령이죠. 그죠? 소위 말하는 경기도 아리가. 그죠? 예. 안성에 가시면, 안성 죽산에 가시면 여러분 바우덕이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아이돌 스타였던 것이죠. 민중의 모든 이 사람이 공연을 하면 전부 다 와서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민중의 저주지속성을 끌어올려라. 그죠? 예. 정순왕후가 네 차례의 천주교 박해에서 최양업, 최방제, 김대건을 모두 죽였으니 완전히 뭐야, 뭐 모방이고 뭐 샤스탕이고 뭐 꼴레신고 다 죽였으니까 어떻게 저주지성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예, 신유박해에서 모발 잘라 죽이고 옛날에 소론도 다 죽이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지만은 저 남사당대로 다시 한번 올려보자. 신재효의 진채선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춘향가를 올려보자. 그때 없던 구절이 춘향가에 새로 생깁니다. 숙대머리 구신이여 정막강산의 한자리에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이게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진채선과, 예, 그죠. 물론 그 용산구 가로월동에 있는 모 여대를
비하하는 말로도 쓰입니다만 쑥대머리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 쓰이기도 하고 저기 개그 콘서트 아니죠 우차상가 거기서 갑자기 뭐 어이없는 상황이 되면 쑥대머리 이러고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예, 참 물론 그 연예 출신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동문회에서 뭐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러지 마세요. 예, 상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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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고 구나 내 사랑 이것도 그때 생겼습니다. 예, 사랑가와 쑥대머리 이게 히트를 쳐서 판소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신봉사가 눈 떴다 이것도 고종 때 생깁니다. 흥선대오 떴다 천하 이거 있죠. 그거 고종 때 생. 원래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멜로드라마에 쫙 빠져가지고, 안 돼, 저 나쁜 년이 정처를 차지하면 안 돼. 와, 저 청이 저 뛰어난 게 마치만 신사와 아가씨에서 단다이가 결혼을 해야지 조실장 즉위해서 안 된다고 우리 큰딸까지 막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 조기교육이 돼갖고 저 나쁜 NYUN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죠. 누가 신사고 누가 아가씨냐고 물었던 분이 여기 계십니다. 신사와 아가씨에서 누가 신사고 누가 아가씨예요.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나요. 예. 그래서 와이프가 또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까발린 거 알면 또 내고 뭐 뭘 안다 그자면 지압 받고 만나냐. 그래서 백성의 넋으로 주인되는 참 세상을 만들어요. 여기에 나옵니다. 전통주. 정조 임금께서 얘기하시기를 여기 충남 계룡과 논산에서 했던 그리고 충남 여기 어디예요? 이게 뭐야? 청량에서 나오는 구기자주, 백일주, 가야복황주는 왜 백일주인가? 복하다고 전통주가 아니야. 애기 젖이 나오지 않는 산모를 위해 젖 대신 애기한테 먹이라고 나온 수. 도대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유럽에서 물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어 그래서 와인이고 거기 독일에서는 맥주고 뭐 저쪽에 영국에서는 스카치라는 게 그게 스코틀랜드 아니야 스카치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돼 이탈리아의 스테이크는 뭐야 와인을 적절하게 골라서 그 고기를 재워야 맛있게 그 술이 들어가야 어떻게 돼? 술에 딱 스며들어야 제대로 된 스테이크의 맛이 난다는 건 다 알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고 못 믿습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웃기지 마십시오. 이것도 영조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1745년 전국 금주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술을 싹 다 못 믿게 만들었어요. 겉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겉으로 나온 이유는 흉년이 잡히더니 쌀 빚어서 쌀을 다 먹어야지 술 빚을 쌀이 어디 있는가 모두 다 내놔라 라고 말하는 거였겠지만 어떻게 돼? 본래 뜻은 그게 아니죠. 야 영조적이 임마 김천택이 아들이다 아이다 제 연인구이 독살했단다 라고 국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를 다 차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술을 해서 가양주를 해야 어떻게 돼? 맑은 물이 있어서 술이 없다는 개똥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 우리 저 뒤에 신현웅 구독자님 댓글처럼 뭐야? 맑은 물이 있으니까 술을 믿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술은 화학주가 아니기 때문에 봐봐 이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강원남 여사님 보고 45세 싱글 여교사라고 쳤다가 이런 게 아니라고. 뭐냐면 어떻게 돼? 이러한 전통주를 하나하나씩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슨 안주를 조상들이 먹었는지 저 술에 어떤 거를 재워가지고 실제 그것이 재워져서 냉장고에 그 두면 안 썩잖아요. 그런 역할을 실제 했는지 냉장고 못 쓰는 대신에 술에 절이고 소금에만 절여 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술로 절여서 먹었는지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안주를 먹고 무슨 반찬을 먹고 막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청정원하고 미혼만 넣는다고 똑같은 거가 청정원하고 그것만 넣는다고 음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죠.
민족 당로 전류 지속성을 어떻게든 해쳐야 되는 거야. 영조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 사도세자는 아니죠. 사도세자는 웃기지 마십시오. 신분제는 이미 타파되고 있습니다. 술 제대로 올려야 합니다. 문보다, 즉 근월 문보다는 어떻게 돼? 강력한 무기체제로 새로운 군대를 해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평화사대주의적인 외교도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뭐야? 그게 사도세자였고 뒤에 있는 세력이 뭐야? 소론세력. 가양주 전도. 요게 뭐야? 용주사. 수원에 가면 용주사라는 절이 있어. 왜 우리 그거 있잖아. 용주사 저녁주. 그 있죠? 그죠? 네. 용주사에 가면 이런 탱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장중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두 사람이 서 있는 탱화 형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삼존 탱화죠. 이 그림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언제 그려졌을까요? 정조가 그렸습니다. 그린 작가 연풍현감 김홍로 혹은 당원입니다. 저 엄청난 글작이 여러분 뭐야? 저 엄청난 글작이 지금 뭐로 되어 있을까요? 경기도 유형으로 이런 거야말로 연병한다가 되는 전라도가 연병하고 이래 되는 여러분, 노소론 당쟁이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왜 국보가 아닙니까? 그래갖고 결국에는 뭐야? 학자들은 당은 김홍도인지 알 수는 없다 이라고 하셨어요. 저 그림 뒤에 분명히 영풍영감 당은 김홍도라고 적혀있는데 왜 스님 35인이 함께 그린다고 해서 다른 김홍도가 아니래? 누가 봐도 뭐야 그 사람인데 동영상에서 가르마가 아니라고 또 그 사람 아니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죠? 검찰만 그런 거 아는 줄 아십니까? 대학 교수들은 안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니 뭐야 항상 이런 얘기야. 아 진짜 백이성이 저 새끼만 조용하게 만들면 아무도 딴 소리 내는 놈이 없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계속 떠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 다물게 하시겠습니까? 떠들게 하시겠습니까? 용주사 여기에 적혀있는 새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이 되고 이것이 다시 한글로 번역돼서 한글로 이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뭐요? 나 실제 괴로운다 이제 이거 있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거 11살 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기 외할아버지가 부채 하나 주니 거기서 오줌받아 먹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어찌 아들이 되어 물한그릇을 올리지 말라 하시오니까 라고 말했던 그 정조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은혜가 중하다라고 하는 시탈타가 80세에 자기 엄마가 왜 나를 낳자마자 바로 죽었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엄마에게 무리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명함으로써 나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 엄마를 거두어 갔는가? 라는 것을 80세 때야 결론을 내려가지고 말했던 부모님의 은혜가 중함을 서라는 경전을 말하니 정조가 여기에 책을 썼고 비석으로 세웠습니다. 수원 화성 아버지를 그리는 그래서 새로운 정용령을 세워가지고 노론이 없는 소론의 세상을 만들겠다 남인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정조가 단원 김홍도라는 걸 시켜가지고 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도통은 누구인가요? 단원 김홍도의 도통 선배가 누구죠? 장희재. 장희재의 여동생이 누구죠? 장옥정 여러분. 그죠? 예. 과연 장희빈이 첩입니까? 이년왕후가 첩입니까? 이년왕후가 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역사적 고정관념이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고. 여러분 왜 사도 세자와 영조가 460만 조회가 나오겠어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요.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의 감사가 꼭 이름은 가수 같은 사람이 내 이름이 김태희였으면 더 있을게요. 그죠? 정우성 이런 거였으면 거의 나를 준비되고 있을까요? 이름 바꿔라고 했죠. 예, 장동건 이런 이름이라고 하죠. 장동권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예.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아, 그럼 100만 구독자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가수 배경 짓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 많아요. 가수가 역사상이도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 3점물 가운데는 누구? 여러분 숙조. 옆에는 누구? 자기. 오른쪽은 누구? 저거 아버지. 할아버지 건너뛰었죠. 그죠?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 단원 기본부가 북경에 가가지고 프란 저기 뭐야 프레스코 화법, 프레스코 화법을 딱 보고 어떻게 오, 야 스테인드 글라스의 성당 이걸 딱 보고 그 인물화 구도 그대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보입니까? 경기도 유형문화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선홍 당쟁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용주사 이거 한글 부모 은중경 이거는요 여러분. 국보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뭐야 경기도 유행문화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실 텐데 아시겠어요? 수원화성이 있고 거기에 윤건능이 있고 윤능이 사도세자 건능이 자기죠. 그게 있고 다시 어떻게 돼요? 저기 용주사라고 하는 저기 여의주 그죠? 천공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유명해지 여의주를 물고 오는 기야 용이 그거는 용주사입니다. 용의 여의주입니다. 예. 그 수원화성. 그래, 저 부모 은중경이 1939년도에 두 명의 그 사람에 의해서, 저희 뭐 하여튼 첫 번째 사람이 요, 바우더기를 그리는 노래. 이흥렬 작사 작곡, 바위고개. 바위고개 언덕. 이거 이제, 혼자 넘자니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날 노래에 중요 어울리는 노래 하나 만들어봐. 양준홍이 저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만든 노래 뭐야? 어머니 은행 나실 제 괴로움은 다 잊으시고. 그래서 실컷 부르다가 갑자기 노론 학계가 저것을 금지곡으로 만들고 나빠 나쁜 하늘이라라는 희한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 노래를 없애버리려고. 그게 노선홍 당쟁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분노스러워요. 이진경 작가가 저를 왜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지금 새로운 대상 경직상을 찾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우금치 4.19 서울의 봄 대표적 전주시 속성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하얀색 초립을 쓴 하얀색을 쓴 사람 누구? 정봉준 장군입니다. 요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기 뭐야 거기 그 어디야 그 뭐야 무슨 시장이고 거기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따라가자 라는 얘기인데요. 서울의 봄하고 광주죠. 1894년 그 뜨거운 이토 히로부미에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 장면이 지금 뭡니까? 우금치라고 하는데, 아니, 중국의 리순, 여기 리순. 여기에서 청일 전쟁 때, 어떻게, 우리나라 우금치 학살 정확하게 3일 전에 전 일본군이 어떻게 돼요? 리순의 2만 5천 명의 청나라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학살합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 1894년 1월 달에 1월부터 시작하는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일단 샹하이에서 일본국의 그 보호하에 있던 김옥균이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엄청난 그거에 시달립니다. 안 지키고 뭐했어 라고 하는 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각 총사태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이토 히로부미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 육군대장 야마가타 아리토노가 나를 따르라 할 정도였습니다. 저건 몰아내자마자 저 천박한 일양아 출신 저거 몰아내자. 네, 정통 귀족인 내가 잡겠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오쿠고 도시니치가 야, 아,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몰아내려고 하는 들때 뭐냐 그때 하필이면 어때 청나라가 진주에서 들어옵니다. 네, 5월달에 그거를 보고 어떻게 히로시마 당시에 최고의 항구가가 되어 있던 히로시마에 소위 말하는 대본령이라는 걸 세우고 이 또 히로부미가 명치헌법 메이지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전쟁은 천황의 칙령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시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되냐 대본령에서 이 또 히로부미가 딱 앉아갖고 전국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전국을 돌파하려면 동학난을 진압하는 정도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경복궁을 쳐들어가서 그 경복궁에서 고종 황제를 포로로 잡거나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게 성공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청일전쟁 도발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몰아갑니다. 이것이 그리고 어떻게 돼? 조선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던 갑오농민전쟁 동학고도 세력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봐라, 1894년 내는 큰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이토 히로부미의 그래서 육군대장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꼬다놓은 보리자처럼 다시 주저앉습니다. 잘못됐어. 이러면서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야,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데 암기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요 가운데 앉아계신 우리 송원장님의 소개로 제가 갔습니다. 원주에 있습니다. 최시형의 피체집, 체포당한 곳, 최시형이 32년 동안 도발입군으로 생활하다가 어디 원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거 저기 제 사진이죠?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 아닙니다. 제 사진이죠. 저 사람 접니다. 해월 최시형과 녹두장군 전봉준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1895년, 1898년. 근대적 재판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가지를 자르지 말고 목을 졸라서 죽여라. 그리고 판사와 검사를 가지고 죽여라. 오살을 하지 마라. 능지처참하지 마라. 그래갖고 뭐 반역도당 김옥균 이러지 말라고 전국에 막 전시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김윤식이하고 그 어윤중이하고 김홍집이 죽이는 것처럼 막 칼로 썰어갖고 죽이지 말라고 그 책형이라고 그런 거 하지만 근대적으로 죽여라. 알았다. 라고 해가지고 요 둘이를 근대적으로 죽이라고. 김계남하고 손아중이는 어떻게 돼? 야, 나는 죽일까요? 어쩔까요? 아, 벌써 죽여버려. 이래거든. 전봉준이하고 최시영이는 어떻게 돼? 야, 고종이 돼. 글만 얼굴 한번 보자, 그거. 어떻게 생긴 놈이고. 좀 데리고 올라와봐. 이래가지고 죽입니다. 그죠? 예. 네. 한국 사진 역사상. 아까 그 공무원 했말. 사진 하나 있으면 딱인데 씨. 사진 있습니다. 원주에서 조금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갔더니 비가 내리는 날인데 거기에 멍석만 하나 깔려 그것도 끝까지 안 깔려 있어가지고요 이거 완전 진흙창을 저희가 밟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보존 안 하고 정신 안 차립니다. 원창무 원주시장 정신 차리세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재선한다고. 여기 뭐, 지가 원시면 원주시장이에요? 누가 원주부서 아니랄까? 그래, 어떻게, 해월 최시형 빛이지. 원진여라는 분이 숨겨줬어. 근데 왜 보존 안 해? 저기서 마지막에 고종 황제의 특수체 포조에 잡힌 거란 말이에요. 뭐가 안 해요? 내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웃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송원장님이 그거 안 그렇게 줬으면요. 내가 몰라요. 우리 여기 이거 봐서 본 거예요. 그래 여기 두 사람이 간 거야. 자, 도인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법대로 가보자 이거요. 자, 이거 이진경 작가 저쪽 방에 가고 있습니다. 법대로. 이거 제가 역사 자문해서 그리신 그림.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근대적으로 재판해봐라. 그래, 재판해보자. 그러면 검사의 구형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뭐야? 국가 권력을 대신하여 기소한다 이거잖아요. 재판에 판사는요 국가 권력을 대리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 법대로 가보자. 그래, 여기 있습니다. 이호 검사 누구? 이완용. 참 퍽이나 잘했겠다. 이호 판사 누구? 조병갑. 조병갑이가 전봉준 장군을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렬기를 갖다가 세금 제대로 안 된다고 때리치기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사실상 그것이 특별한 계기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 가보농민들인데 동학난인데 세상에 전공자한테 사형을 때린 판사 최시영한테 사형을 때린 판사가 조병갑이야. 그래 이래놓고 고종이 그렇게 위대한 군주야? 어? 자기 백성한테 2만 7천 명을 아니 4만 7천 명을 기관총으로 쏘아 죽인 게 그래 위대한 군주냐고. 최시영하고 전공자를 온갖 조리돌림을 다 시켜가지고 그 새끼 얼굴 한번 자기가 교수형으로 죽이기 그래 자랑스러워요. 일본군이 권총을 갖다 관자놀이에 들릴 때 죽어보지 그랬냐. 무슨 명목으로 그 마누라고 둘이 살아있는 건데. 풍성수비도 하나 똑바로 못했으면서. 그래요. 그, 여러분 이 법대로 모가지가 이렇게 돼서 피가 흘러 들어가는 이 모습. 여러분 젊었을 때의 최시영. 그죠? 저기 입구에 가시면 지금 이거 피눈물 흘리는 최시영 있죠? 이재명 작가의 작품. 여기거든. 금주령이 영조에 의해서 실행되기 전 우리나라의 중앙에서 팔던 술안주와 반찬의 모습. 그죠? 별육, 산적, 닭, 국밥. 여러분, 백이성 강사가 이번 전시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죠?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이 강의를 어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어? 배고프고 오줌 싸고 싶어 죽겠구만. 그렇지 않겠어? 허리도 아프고. 어? 자, 여러분, 이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1931년부터 35년까지 우크라이나. 여러분, 메스터 존스, 이런 거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가레스 존스라고 하는 웨일스. 여러분, 가레스 베일만 가레스가 아니에요. 가레스 존스라는 웨이즈 가운데죠. 제임스 노턴, 피터 사스카드는 뭐야? 스탈린 주재, 저 스탈린이 관리하는 모스코바 주재, 워싱턴, 뉴욕 포스트의 그 뉴욕 타임스가 거기에 기자입니다. 왼쪽은요, 바네사 컵이라고 저쪽은 좀 가공에 있는 여기자인데요. 뭐냐, 우크라이나의 대학살, 여러분. 대기근, 우크라이나의 모든 곡물, 카자흐스탄의 모든 축산물을 다 끌어내림으로써, 여러분. 스탈린이 일부러 대기근을 일으킵니다. 왜? 그래야만 러시아는 곡물 작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빵을 많이 먹는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카소 같은 애들이 우와 이러고 간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잖아요. 서부세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탈린 대학생 우크라이나에 철저한 희생을 했게 되고 똑같이 31년도에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32년도에 금방 성과가 나오네? 어, 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따라해야지. 된 게 누구야? 일본.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따라합니다. 아까 내가 그랬죠. 민중이 어려움에 집할 때 작물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거예요. 뭐냐? 김칠보.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해서 동학농민전쟁 민중의 저주지속성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 어디예요? 여기. 바로 여기. 홍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고창, 그 다음에 적읍, 부안, 그 다음에 김제. 농사 잘 되고 이래도 농사가 잘 되니까 이것들이 자꾸 저항적이지. 갑오농민전쟁 때도 그렇게 했고 3.1운동도 가장 극악하게 했지.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릴까? 마침 어떻게 돼요? 위에 만주국이 있었는데 만주국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춥고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예, 후금 애들이 미쳤다고 그러면 쳐들어오고 찬나를 이 저 중국 본토로 들어갔겠습니다. 저기 먹고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안 좋으니 이 안 좋은 걸 어떡한다지. 그래서 앞으로 조선반도의 충남 지역과 망경강, 동진강 지역, 금강 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은 시종자까지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만주국으로 끌어올리겠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1935년도에 두 번째로 맺어진 작전. 질소비료, 화학비료를 써서라도 만주를 비옥하게 만들겠다. 그 개간 작업에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노동력을 약탈하겠다. 그래서 흥남에 만든 거 뭐야? 질소비료.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우크라이나에서 했구만, 카자흐스탄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우즈베키스탄,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6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전라북도 임실부.
임실에 가장 강력한 동학공 농민 공동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동학 농민 공동체가 전부 다 뭐야? 고구마 들고 앞으로 여러분 하루에 고구마 죽 한 그릇만 먹고 이걸로 더미로 주는 게 아니고 죽을 끓여서 한 죽 끓 한 그릇씩만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임실하면 전부 다 벨기에 신부가 그 50년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치즈 만드는 그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내 얘기를 하니까 임실 출신들도 아무도 몰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 임실이라고 하는 거는 막 못 살고 막 참 먹고 아 임실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제가 거짓말 합니까? 왜? 그랬는데 저런 빛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임실 사람들이 했던 말 여러분 우리도 같이 먹자. 우리도 하루에 한 끼씩 먹자. 여러분 덴마크의 그 유명한 농민 운동가 그룬트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예, 독일의 그 뭐야 농작물 그거에 그룬트비가 어떻게 우유는 금방 약탈당하고 금방 상하지만은 우유를 치즈로 만들면 치즈와 버터로 만들면 동그랗게 해서 그 안에 가두게 만들게 되면 한 달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치즈만 먹으면 좀 역겹긴 하겠지만 어쨌든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덴마크하고 네덜란드의 그 버터하고 치즈 보고 전부 우와 맛있겠다 해요. 그 역사는 모르시잖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야 그룬트비는 덴마크에 가면 안델센, 달가스, 드루트비의 3인방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쉐렌 키에르케고르 죽어야 낫는 병. 그죠? 아르투르 쇼팽하고의 제자가 두 명이죠. 괴테하고 같은 시간에 강좌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올 거 아니야. 딱 두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젊은 강사인데 용기가 가상해서 들어왔어요. 저를 가르쳐보세요 하고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 아르투르 쇼팽하우가 가르쳤던 이 두 제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제자 덴마크의 우수의 철인 쉐렌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예, 그때 당시 그림에 관심 많았던 에드와르도 뭉크가 아시겠죠? 쇼팽하우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염세주의, 세상은 비극이야 이런 것을. 그러니까 막 책 제목도 막 죽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뭉크는 뭐야? 아! 이잖아요. 그죠? 절규와 이거 절규. 예. 행복하지 않잖아. 그래. 내가 아! 이러고 다 웃는데. 앞에 그만 웃으신다. 예. 그래. 그러니까 뭐야? 그것도 대상 경직성에 도전하는 거죠. 어, 도시의 우울증에 도전합니다. 지금과 섣부른 도시화는 어떻게 공동체 윤리의 파괴를 가져갑니다. 왜요? 임실군이 했던 이 모습을 어떠한 역사학자들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앞에 그 홀로 도모로 것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임실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치즈뿐이다. 임실 군수가 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임실이가 잘못 아는 거 아니에요? 자, 대상경직성에 도전했던 사람 1937년도 1931년도에 프랑코 총통이 바르셀로나 주재의 인터내셔널 브리저베스 국제시민연대를 깨부수고 스페인의 철권통치 파시즘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저쪽 비스케이만 여기 영국 프랑스 쪽에 가까운 쪽에 마스크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저항을 계속한다. 여기에 조그마한 도시였던 도시에 불과했던 이쪽 지역에 바스크 지방의 수도이자 조그마한 도시였던 게르니카라는 도시에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독일군 공군이 이렇게 여러분 와가지고 이렇게 폭격을 때려버립니다. 6시간 동안 헤르만 괴링 공군 원수가 이끄는 히틀러의 핵심 오른팔이죠. 헤르만 괴링이 이끄는 루프트바페 여러분 독일 공군에 날아다니는 전차들이 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자그마치만 2,700명이 죽었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1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2,700명. 이거를 알게 되자 프랑코 대총통으로부터 온갖 지원을 받고 온갖 경제적인 그걸 다 받고 있었고 스페인 만국박람회에서 프랑코 대총통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파블로 피카소가 그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고 그림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딱 6일 만에 완성합니다. 게르니카.
그러고 어떻게 돼? 프랑크 총통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게르니카 그림이 공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프랑코의 망령이 사라지기 전에 내 그림을 팔지 마라. 1975년 3월달 프랑코 대총통이 죽자 그제서야 게르니카의 그림이 전세계에 공개됩니다. 이영도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지원을 다 박살내고 그림도 박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 제주 4.4 마침 오늘이 4월 2일이네요 그죠? 제주 4.4 고적서 다른 이름도 맞지만 고씨를 일부러 클로즈업하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있죠. 대한민국아 통곡하는 너를 위하여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 4.3 제주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이 밑에 이분 누굽니까?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가 뭐야? 요거는 요게 지금 계시는 분들 다 죽었어요. 제주도 요게 뭐 여순 맞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치고 그래서 요쪽에 있는 요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전라남도 구례군에 가면은 산동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동면의 산수유열대가 지리산자랑이 돼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산동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 유튜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 이게 하나의 가족인데요. 첫째는 징용을 당해서 행방을 모릅니다. 둘째는 6.25 전에 뭐 징병을 당해서 또 행방을 모를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남편이 또 무슨 징용을 당해갖고 막 큰언니가 이상해졌어요. 머리가 이 엄마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막내딸만 하고 요 막내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토벌대가 백선열의 동생 백인열이 아시겠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이 엄마가 눈물로 간청합니다. 재산은 누가 지내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 대신 막내딸을 죽이라고 보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대살이라고 합니다. 연좌제 중 최악의 연좌제. 죽일 사람이 없으면 대신 죽는다. 그러지 않으면 저 아들을 죽이겠다. 그때 죄송합니다만은 끌려가면서 자기 친정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딸에게 백부전이라는 딸입니다. 부전인데 그 호소하죠. 미안한데 일로 와봐라. 여러분 치마끈을 이렇게 가슴을 덮잖아요. 이걸 내려요. 혹시 니한테 반해서 이렇게 군인 하나가 이렇게 땡기면 마 마누라 내가 살아라 제발 내가 부탁한다 이래 해야 남자들이 안 좋아하겠나 니 지금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 그래갖고 아니 17살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걷는 게 쉬워요? 이게 쉽겠어요? 아니 뭐 이것도 무슨 뭐 기녀나 화룡의 여자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잘 이끌어 산동아 너를 두고 내가 간다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지금 산동에 가라는 노래로 전해져 있고 그래서 실제 한 명의 그 육군 하사가 누군가가 이거 내 마누라 할 거야 하고 딱 챙깁니다. 근데 그 하사와 백부전을 백인엽이 죽여버립니다. 군인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떡하려고 즉결 처분이죠. 네. 그죠? 우리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가장 재현하고 싶은 역사적 제목 즉결 처분. 네. 그죠? 우리 때는 막 다 죽였어요 이러면서 즉결 처분이 가장 안성적이에요. 저는 하루에 그런 협박 메일을 세 통 내 통씩 받았습니다. 즉결 처분해버리겠다. 네. 그 말 그대로 우리 강원당 재산이거든.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선생님, 제발요. 그럼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제 이 글을 보시죠. 한 명 한 명, 진시황의 그것만 왜 생각하고. 옷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아니, 다 달라요. 요거를, 요거로만. 여기, NO죠?
응모리 데이죠. 1987년 요거를 가지고 광주민주항쟁에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려냅니다. 아까 여러분 그 산동해가의 주인공인 그 엄마가 아들 대신에 딸이라고 하는 이거가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 옛날에 메릴 스트립하고 나스타샤 킨스키 나왔던 그 영화 뭐야? 소피의 선택이라는 그거. 독일군들이 유대인 나스타샤 킨스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아들 가스실로 데리고 갈까? 딸을 가스실로 데리고 갈까? 딸이요. 왜? 불충 하나 하면 다 죽인다 하니까. 그래서 딸이 끌려. 그러고 나서 이 엄마 정신병이 걸려요. 아들도 정신병이 걸려요. 그게 소피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소피의 선택이 뭐 독일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요순 사건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 그 쉐이를 다 빨개이 하죠.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럼 군상이 주는 경건함, 군상이 주는 놀라움. 여러분 오늘 이영로 화백의 이 이야기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원도 한도 없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기석 감사가 아무런 원도 보지 않고